그 요학계도 6권에서 12권 오늘 77회 자회당이 그런데 반야심경 세 번째 시간에 합장들 하시고요. 적적 요요 무일사요 단간심불 자귀일어라 무호미 고요하고 고요하되 한 가지도 만들지 말고 마음부터 찾아내어서 스스로 귀의할지어다라고 해 있어요. 고요하고 고요하게 한 가지도 만들지 말아라.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진치나 걱정건신, 번뇌가 없는 게 고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적정열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일부러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아둥바둥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논의하다 보면 쟁론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든내 생각대로 바램을 갖다 보면 음또 다툼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주기도 하고 결국 다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부러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음. 뭐 우리가 뭐 살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일부러 뭐 미꾸라지 들고서는 어디 가서 살려주고 이게 방생인 줄 아는데 살생할 기회가 되었을 때 살생하지 말아라 이게 방생이고요. 가장 중요한 방생은 제가 뭐라 그랬어? 집에서 맨날 뭐해요 빵꾸 빵꾸 웃고 있는 게 제일 큰 방생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남한테 불편함 주지 않는 것. 또 남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를 포용해 줄줄 줄 아는 거 이게 제일 큰 방생이거든요. 뭐 미꾸라지 그거. 아 그건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거기 에 있는 게 아니.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고요할 수 있으면 고요하면 되는데 일부러 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반야심경 가운데 소승과 대승의 올바른 판단 1 6 페이지죠. 자 지난 시간에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단 말이죠. 그럼 왜 반야심경을 하는데 소승과 대승이 필요하느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승려로부터 비롯이 되고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는 위주로 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좌보, 설산보하고 대중보로 갈라진 것이 그게 어, 상자부에서 설산부 그 11개 파로 나뉘어졌고 어, 일반 대중부가 이제 대승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홉 개 부파로 나뉘어져서 총 20개 부파로 나뉘어졌다 했고요. 어, 일반적으로 대중부를 형성이 됐다가 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행이다라고 해서 실천행을 위주로 하는 보살들이 주로 대승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바로 공부하는 승려들을 갖다 소승으로 만들어 놔서 소승과 대승의 구분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부에서 얘기를 할때 자기만의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탈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우리가 대승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분이 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승은요. 소승과 대승이 구분이 없는 게 소승과 대승이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번뇌만 조복해서 자기만 깨달음에 이르는 자조자도예요. 자기를 다스려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 번뇌에서 건너뛰는 약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승이다라고 해서 성문과 연각에 도달하고 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수행을 해가지고 1 2년 법을 깨쳐서 자기만 편안함으로 건너가는 거. 또한 자기만 공부해서 자기만 깨쳐서 편안함으로 건너가는 거, 이게 바로 성문과 연각의 도다. 그래서 상좌부에 있는 스님들은 전부 성문과 연각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하를 하게 됐고요. 결국 대승은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을 실천하고 보살도를 행하니까, 우리야말로 중생들을 위해서 사는 올바른 불자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만들어 놨는데. 대승이다라고 해서 학설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보살의 집단을 우리가 대승이다라고 하고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깨달음을 위한 집단 이렇게 우리는 학설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돼요? 대승을 하려면 올바른 소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올바른 소승을 하지 않고 대승을 하게 되면 자칫 부처님 법을 병으로 전할 수 있어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소승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대승을 하지 않으면, 전법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전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전법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다는 약이예요. 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소승도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낙승이지 낙승. 떨어질 낙자 그런데 자 우리가 외형적인 껍데기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뭐 명문 종파가 아니고 이름이 없는 스님이라도 중생을 위해서 살면 부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살면 보여 사기꾼이다라고 해서요. 명문 종단 종파를 떠나가지고 큰 사찰이라라고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큰 스님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느냐 중생을 위해서 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명문이 됐든 명문이 아니든 결국 뭐예요? 대단한 부처행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구분이 껍데기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내부에 있다 이야기. 내부에. 내부에. 무슨 얘기냐?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것은 대승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건 뭐예요? 소승이다. 우리는 또 그러한 구분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럼 냉정히 보면 포교를 해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불사를 한다 뭐 기와불 썰마 가져와 기둥불 썰마 가져와 그러면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면 이것은 뭐예요 소승이에요 속된 편으로 사기꾼이에요 근데 너를 위해서 하게 된다 너는 정말 이거를 해서 공덕을 쌓아야 돼 라고 하면 이건 대승일 수 있어요 일을 하나 들어서 그 전에 저희 불자나가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다니다가 안 오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이 콩나물 공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따라 콩나물이 다 썩어서 되는 일도 없고 또 신랑이 뭐한 3개월 사이에 인사사고를 두세 번 내가지고 어 법제처에 지금 뭐 계류 중이라고 그거 가지고 소송 지금 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왔어요 한동안 다니다가 한 1, 2년 안 오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일을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릇이 넘쳤어 아, 그릇이 넘쳤다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자기 욕심들만 체려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배려하고자 하는 이런 공덕이 없다 보니까 재앙만 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일좀해 어떻게 해요 어, 불의 유술도거나 절에다가 한 오백만 원만 시주해. 그 아이고 스님 요즘 형편이요 사고가 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형편이 하나도 힘든데요. 제 조금씩 조금씩 하든지 할게요. 뭐 그런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뭐 조금씩 조금씩 하면 그릇이 넘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왕창 하면 어떻게 돼요? 팍 쏟아내니까 금방 괜찮아지고. 이 자연의 이치야. 그랬더니, 하여간 알아서 해 스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 한 3일 뒤에 전화가 왔어 스님 여기 서울역인데요 응, 왜? 아 서울에 무슨 물건을 사러 왔다고요 서울에서 쓰리를 맞았는데 한 480만원 쓰리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응? <laughs> 그 시주했으면 그거 안 나갔지 나갈 게안 나가니까 터지는 거야 응? 알았어요 스님 하더 그달부터 10만원씩 시주를 했어요 한 1, 이년 하면서 잠잠해졌는데 일종에 그게 잊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주해라 했던 건 아니에요 또꼭 나한테만 하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어디서 공짜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못 먹었던 거못 입었던 거못 가졌던 거가질려고 하기 바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돼? 좋은데 딱 써버리면? 생각나야 안 생각나야? 그 사야 되겠다는 생각? 안 나지요? 탈이 안 생긴 게. 그러니까 사람이 넉넉히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뭐요? 예 항상 삼삼6법으로 해서 돈을 벌면, 삼분의 일은 생활하고, 삼분의 일은 저축하고, 삼분의 일은 뭐요? 예어 시주를 해라. 좋은 일에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네 그릇이 이렇게 딱 있으면, 쌓고 모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져. 그러니까 밑에를 어떻게 돼요? 구멍을 내서 흐르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쇠물이 당기죠 이게 부처님의 뭐예요 연기의 이치예요 연기의 이치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데도 당장 뭐예요 돈 나가는 거 생각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몰라서 큰일 당하는 거예요 사고 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사람은요 넉넉하면 꼭 사고가 생겨요 늘 부족해야 돼요 소욕, 어떻게 돼요? 장수하잖아. 소욕 지족이잖아 소식 장수잖아. 항상 적은 듯 해야 항상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넉넉하면 꼭 병이 나요.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던 사람이 복권을 타게 되면 사고나는 원이 거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듯. 항상 뭐 7, 80% 있을 때가 가장 삶의 활력이 넘칠 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 80%만 항상 차게끔 두고 뭐요.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살수 있어요. 부처님의 연기 있지요. 바로 소승과 대승의 핵심적인 구분도 사실 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누구가 됐든 여유가 있으면 꼭뭐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못 했던 거 하고 이러다 보면 리듬이 깨지게 되지 않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로 가요? 여자들은 어디로 가요? 바빠서 친구 만날 새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친구 만나러 다녀요. 그럼 친구 만나면 그냥 만나러 다녀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뽐좀 내야지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럼 지갑에 그냥 다녀요. 뭐 넣고 다녀야 되지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사고나지요 사고. 나지요, 사고. 응? 사모님 사모님한테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나지 않아요? 응? 남자들은 뭐내 동안 하다가 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 뭐 근처에 구경도 못 했던 골프장도 다니게 되고 뭐 응? 이러다 보면 골프장에 요즘 아가씨들 엄청 많대요. 나는 잘은 모르는데 대하는 아가씨도 있던데 골프장 친구로 뭐 하루에 얼마씩 주면. 천지가 이쁜 사람들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안 다니면 사고가 안 생기는데 가면 사고 생기지요. 그럼 뭐 당신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되지요. 너는 너, 나는 나. 가장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뭐뭐 뭐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 넘치면 꼭 사고 생겨요. 수행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부족해야돼요. 항상 넘치면 안 부처님 제세시에뭐예요 하루에 탁발하는거 이외에는 갖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무 충실해가지고 저는 맨날 빈지갑이지만 너무너무 충실해서 사쿠몰 새가 없어? 뭐가 <laughs>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응? 하여 어떻게 됐든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항상 우리는 뭐예요좀 뭔가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편안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뭐예요? 이탈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리. 자리를 위하지 말고 이타 그런데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지 너한테 주지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너한테 주지요 그러나 자리는 어떻게 돼요? 자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탈을 위한 자리가 돼야 되고요 이타는 바꿔서 뭐예요? 너거를 좋게 해주고 네가 좋아하니까 누가 좋아요? 나도 좋은 거예요. 이타를 위한 자리가 되야지만 이타 역시 뭐예요? 자리 역시 뭐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 역시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내가 편안해야 내가 밥잘 얻어 먹지요. 남편이 편안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살지요. 이게 바로 자리 이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승은 자리고 대승은 뭐예요?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여요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승 대승이 합쳐져서 하나의 대승이 되는 것이고 자리 이타가 합쳐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우침을 얻어도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대승이고 포교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이건 소승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불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거나 모양새로 출가를 해 가지고 이러는 경우의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돈 주고 승적 사고 어? 명문 종단도 보면 어떤 큰그 스님한테 돈 주고 뭐 가서 잠깐 비비작거리다가 승적받아가지고 뭐 타이틀 다 걸어요 다른 타이틀 거는 것보다 명문종파 타이틀 걸면 수입이 뭐한 100배 이상은 더 낫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한 1, 2년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형출가 형출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더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부처님 제세시에도 부처님이 염려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외형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의 명위나 어떤 지위에 이거를 보고 하나도 믿지 말아라는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에도 뭐예요? 노세일수록 도금을 더잘안 되는 이야기죠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야 장사 잘 되지요? 바로 그 얘기예요 소승 우리가 경전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어, 반야경, 사분율, 오분율, 파사론, 육종론, 팔지론, 구사론, 성실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반야경을왜 소승으로 몰았을까요? 여기서는 원래 반야경은 대승이잖아요. 근데 왜 소승으로 몰았을까요? 또한 대승에도 보면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중론, 섭대승론, 대승기실론 그렇게 놓고 보면 반야경은 뭐예요? 소승도 대승도 바꿔놓고 보면 소승이기도, 대승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포괄적이냐는 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알고 있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중론, 섭대승론, 대승기신론, 기신론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삼론, 기신론, 구사론, 유식론 다할 건데, 그런 대승의 해당이 돼요. 자. 대승의 가장 수승한 경전이 뭘까요? 여러분들 대승 경전의 가장 수승한 게 뭘까요? 흔히들 뭐로 알고 있어요? 법화경이 최고의 대승 경전으로 알고 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학자들은 뭐를 최고로 알고 있을까요? 보살 선계경권 7회에 칠에 있어요. 세친의 석대승론석 권육 어. 해서 11, 11하를 들고 있는데 보살 선계경에서 얘기하는 칠대승이란 일곱가지 대승이란 바로 12부경 가운데 최상의 경전인 비불약이라고 그랬어요. 비불약. 비불약이 뭐예요? 방등경이란 말이에요. 흔히들 여러분들 법학이 최고의 대승 경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바로 칠대승론 가운데 비불약 방등경이 최고의 대승경전이 다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학연 어, 같은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지 않기도 하다. 비유 비무 여교 영무를 중점으로 고 있는데 방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의 기초를 두요. 교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를 둬서 보리심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의 복덕과 지혜를 나타내고 수행을 쌓아서 마침내 상호를 갖춰서 무상보리를 일으키게 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승 경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방등경 알아줘요 금강경, 뭐 법화경 막 쏠리고 요즘 뭐 화운경 막 쏠리고. 방능경도 굉장히 방대해요. 방능경은 바로 뭘 뜻해요? 모방자, 모방자 평등자. 모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래 평등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론상일치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핵은 뭐예요? 바로 방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승불교운동으로 넘어가면. 자 지난 시간에 했어요 부처님 인멸 로 100년 경서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부처님 인멸 로 217년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해서 84,000 탑을 세우고 아미타불 사상 대승 사상이 일어났다 불멸 500년 후 불상이 제작되면서 부처님의 근본 사상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일어나서 본격적인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행을 하자 실천행을 하자는 운동이어요 이론이나 관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이때는 이론에다 관념에만 머문다라고 했던 건 누구를 갖다 싸붙인 얘기냐? 공부했던 스님들을 싸붙인 얘기너희는 맨날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론만 가지고 따지면 뭐하냐? 우리처럼 실천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들고 일어나는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원시불교 사상으로 돌아가서 보살행위 실천을 하자는 운동이었는데, 시대적 구분을 보면 원시불교 시대를 우리는 부처님을 백년. 대략 80년으로 보지요. 뿌리 불교 시대를 우리는 3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부처님 인멸 100년 이후에 계율의 해석 차이로 인해 갈라진 불교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승불교 운동의 사상은 뭐냐? 바로 공사상이에요. 반야사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연기설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론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반야사상은 뭐예요? 공사상이란 말이에요. 법화사상은 뭐예요? 모든 걸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화음사상은 뭐예요? 연기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승에 해당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공사상, 반야사상이다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반야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반야?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지혜예요, 반야는? 그렇단 말이죠. 일반적인 지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반야는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예요. 이게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뭐예요? 결국 오온이 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해주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결국 중도 사상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사상이에요? 유심 유심 사상이란 말. 일체 유심조라 말이죠. 모든 것은 뭐에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공사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도 뭐예요? 없어요. 공이에요. 응. 결국 이 사상이 보살 사상인데 이것이 사상적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자, 공사상은요, 존재와 원리를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의 공통적인 핵심 사상. 모든 대승경전에는 공이라고 하는 게 근본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도 사실은 반야사상이거든요 반야 600품 가운데 577품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아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야사상이 그것도 금강경도 뭘로 돌아가요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법화경도 뭐예요? 있는 거 있는 대로 보고 없는 거 없는 대로 봐라는 거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얘기. 그게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엄사상은 뭐예요? 연기사상이잖아. 현상론과 실상론. 왜 실상이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어서 다시 또 현상이 되고 왜 이런 사상이 일어나요? 바로 공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반야 사상이라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통한 공 사상을 실천적인 면으로 완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자. 반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뭐 우리가 말로는 지온이공한 지의 중도 못 뭐, 유심 사상 이렇게 다지만 냉정히 보면 하나로 다 돌아가요. 뭐요? 공 하나로 돌아간다. 공 하나로 다 돌아가요. 공 가운데는 공도 없는 공. 자, 연기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법칙이어요. 12연기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의 내용이고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우주와 인생에 대해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존재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한 중요한 이론이다. 그래서 화엄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어, 실상과 현상인데 실상과 현상은 냉정히 보면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한 거예요 근데 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요 일체 개고를 느끼는 거예요 간단해요 무상하고 변한다? 무하 나의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알면 은 열반적정이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가 열반적정 아니에요? 사법인 가운데 네 번째가 이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 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치,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치만 알면 뭐예요? 우리는 열반적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갖다 설해놓은 게 결국 공이고, 결국 공의 이치에서 부처님 가르치면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암경은 이따로 시작하지만, 방등경에서는 뭐예요? 알고 보면 다이엽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난 것이 없다, 손해와 이득이 없다는 거 가르쳐요. 그 깨닫게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응? 반야경에 가면 공사상을 가르치고 법화경에서는 뭐 특별히 공에 빠지지 마라, 색에도 빠지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색도 있고 공도 있다. 그러나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거 아니에요? 화엄사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모든 건 있는 것이지만 변해간다. 변하는 것이 현재가 되고 현재가 실상이 되었다. 또 변해가면 또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가니까 바뀌니까 있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전에 있어. 근데 부산에 강의를 갔어. 대전에 있을 땐 내가 대전에 있죠. 부산으로 가면 대전에 내가 있어 없어요. 그럼 공이 되지요. 그럼 부산에 있게 되지요. 그럼 일본인은 부산에 있어. 근데 강의 끝나고 다시 대전으로 왔어.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돼? 내가. 공이 되지요. 대전은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주어져서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이 됐다, 세계됐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화엄 사상이에요. 이게 연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한마디로 딱 잘러 뭐예요? 공 이거예요.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반야심경이란 말이에요. 반야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을 알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여섯 개로 쪼개는 거예요. 여섯 개로 쪼개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 중국에서 교상판석을 했잖아요. 어, 천태종을 만든 지 스님이 700년대 후반에 교상판석을 했어. 교상판석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적 내용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육시교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이 뭐예요? 화음이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화음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를 모르니까 뭐예요? 아함이 형성됐고. 음, 그러니까 이아함이 선인성과 악인악가다라고 보니까 선한 원인을 만들었는데 왜 나는 악한 결과가 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모르는 가운데 악한 원인이 있었어. 네가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결국 틀리지 않아. 모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여기 모였는데 지금 뭐 돈을 잘 쓰고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모여? 쓸 돈이 없는데도 쩔쩔매 그럼 여기만 볼게 아니다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 네가 천만 원 저금해놨으면 여기서 탁탁탁탁 해서 천만 원을 써도 편안한데 천만 원을 빚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쪼들리지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가운데 원인이 뭔가 있어 그렇지 절대 틀리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방능사상 그러나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았을 게 있고 미리 뺐었으니까 갚아야 할게 있어 합쳐놓은뭐에 다? 이여평등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등사상이야 그런데 주고받는 것도 냉정히 보면 없어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오원이 공하다는 이치 아니어요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열반사상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육시교야 이 위치를 알아야 우리는 뭐예요? 정확하게 공사상 알아. 공사상이다라고 하면 공의 위치가 안 깔린 데가 없어요. 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뭐 핵은 공이라고 하는 핵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인식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논제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건 논제에서 해 놓은 거예요. 공으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고 선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다 알고 보면 공이다 행복이 없느냐 불행이 없느냐? 있다! 있지만 지나 봐라 응?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지만 알고 보면 공이다 열반? 그래, 그럼 행복도, 불행도 다 그냥 여야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핵심적인 건 잘못 뭐예요? 공유, 공. 이 치를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펼쳐놓은 게 육시교예요. 육시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훌륭한 경이에요? 어느 게 가장 쓸모없는 경이에요 용한테는 소똥이 좋아요, 여유주가 좋아요. 소똥은 소똥이 좋아요, 여유주가 좋아요. 소똥구리, 말똥구리는 소똥, 말똥이 좋지, 여유주 한 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어느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공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물인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소중한 게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이지, 자기가 그런 분야 모른다고 해서 그거 못 써. 법화경이 최고야, 아니야. 반야경이 최고야, 아니야. 금강경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나는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니까 얼마나 쪼다리스트냐고. 그러니까 좋은 경, 나쁜 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호해서 공을 깨닫는 것도 좋지만, 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예요? 골고루 다 알아야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환자들의 아픈 곳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이 응병약 대기설법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불자라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다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육시교라고 해요. 그래서 육시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이게 강심수이 정정이요. 내학정관 무망정진 일어나 무호 계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우리가 계율이라면 뭐 살돈망주를 얘기하는 줄 알지만 우리가 그건 하나의 형식상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바른 계율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면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가 바른 계율이에요 사람의 노릇 못하면서 뭐술안 먹고 살돈망주만 안 하면 성현인가요 그런 거 해도 사람 마음에 쓰음을 쓰면 사람이고. 그런 걸안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못 쓰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얘기하시는 계율은 살돈망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한 바른 도리로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의 나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고. 그렇죠. 사람으로서 하지 않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해서 화낼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선정에 들고 했는데 선정은 1 2 분별 집착을 끊는 거지요. 안으로 지관을 공부에 닦으면 바로 바른 지혜를 잃지 않게 되리라. 바른 지혜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내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치. 그냥 놔버리면 다 흘러간다라는 이치. 이러면들 여야하게 산다 아니야게요. 그래서. 늘 야외하게 사실 기원 드리면서요. 어, 불교학결론6권은 12권 77회 차. 오늘 반야심경 서길보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